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지게차가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속된 시간보다 화물차가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곳은 한가하죠. 자, 많은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6차선 왕복 6차선 대로인데 빨리 신속하게 치고 빠져야 됩니다. 많은 차량들이 오기 전에 신호 바뀌었을 때 부지런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한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죠. 차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막 회전하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자,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지금 차가 없죠? 차가 없는 이 시간에 빨리 신속하게 내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도로가 차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은 와, 정말 정신 못 차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가할 때 빨리 치고 빠질 겁니다. 지금 이런 곳에 작업할 때 항상 지금 신호수가 한 분 계시죠. 화주분인데 신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신호수가 있어야 돼요. 신호수 없이 작업한다는 것은 안 되죠. 잠깐 사이에 차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앞에 조그만 사거리인데 저곳 신호가 은근히 길어요. 그 신호 바뀌기 전에 보통 두 파레트 이상 하차할 수 있습니다. 뭐 또 파레트 침이잖아요. 주로 타일 파레트는 지게발 꼽기가 나쁘지가 않죠. 이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작업하는 것은 간단하죠. 보통 대여섯 파레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장소만 좋으면요. 6차선 도로니까 굉장히 넓죠. 편도 3차선 도로. 편도 3차선만 돼도 지게차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죠. 자, 일단 지나가야 되는 차가 있으면은 먼저 보내줍니다.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보내줘 버리는 게 좋아요. 얼른 보내놓고 작업을 해야 되죠. 다 보낼 차량 다 보내놓고 마음 편히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자, 저렇게 또 한번 보내놓고 하면은 또 차가 한참 동안 없어요. 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차가 거의 안 오는 시간이죠. 벌써 이제 두 파레트만 하차하면은 벌써 작업이 끝나게 돼 있죠.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작업. 항상 후진할 때는 모니터를 보든지 신호에 따르든지 해야 되겠죠. 빨리 작업을 끝내주는 것이 이곳을 지나다니는 차량들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신호수를 잘 보면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좋죠. 이런 땅, 단단한 아스팔트 땅, 그리고 넓은 시야, 많이 다니지 않는 차량들, 그리고 양쪽의 신호수, 이제 화물차 사장님까지 같이 신호에 합세하고 계시죠. 간단히 하차를 끝났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죠. 이 넓은 대로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도로죠. 이런 도로에서 작업할 때는 신호수 꼭 있어야 되고 좌우 앞뒤 잘 살피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You and me forever.